안녕하세요. 오늘은 천년 유산균이 가득한 독일 천년 발효 양배추 김치 사워크라우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독일식 양배추 김치는 우리의 잘 익은 백김치 맛과 비슷하며 아삭하고 톡 쏘는 새콤한 맛이 나서 고기나 느끼한 음식과 잘 어울리는 유산균 폭탄 음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준비할 재료는 양배추 1kg, 소금 20g, 소독된 병, 양배추 씻을 때 사용할 식초 반컵 정도 있으면 됩니다. 양배추는 4등분하여 사용할 만큼 심지를 제거합니다. 깨끗한 겉잎 한두 장은 버리지 말고 남겨둡니다. 물에 식초 반컵을 부어 양배추 10분 정도 담궈 농약 잔여물을 제거합니다. 양배추와 소금의 최상의 비율은 양배추 양의 소금 2%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배추 1kg를 준비하시면 양배추 1000g 곱하기 0.02는 20g, 그래서 소금 양이 20g 나옵니다. 10분 후 두어 번 씻어 건져 넣습니다. 물기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채썰기나 모양은 상관은 없으나 너무 가늘면 식감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양배추 1kg를 준비했습니다. 밥수저로 깎은 소금 양이 약 10g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 넣어 20g을 맞추어 줍니다. 소금을 더 넣으면 짜고 덜 넣으면 싱거워 상할 수 있습니다. 소금의 양, 양배추의 2% 제일 적합합니다. 처음에는 소금을 골고루 묻혀주다가 양배추의 뻣뻣한 섬유 조직이 부드러워지고 물이 생길 때까지 주무르고 치대어줍니다. 소요 시간은 약 2분 정도 걸렸습니다. 양배추 조직이 부드럽게 되어야 자연 발효가 잘 되어 유산균이 풍부하며 아삭거립니다. 양배추에서 물이 나오도록 치대어 줍니다. 소독된 병에 꼭꼭 눌러 담아 양배추 물까지 부어줍니다. 국물이 생겨 넘칠 수 있으니 용기에 80%만 채워줍니다. 꼭꼭 눌러 담은 양배추 위에 양배추 겉잎을 덮어 뚜껑을 덮어줍니다. 여름철에는 실온에서 3-4일, 겨울철에는 실온에서 7-8일 발효시키다가 냉장고 보관하시고 드시면 됩니다. 아삭하고 새콤한 유산균 덩어리 양배추 김치 드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